네, 아,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왜곡됐는지 정말 많은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그 사례들을 언급해 가면서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시류, 아까 말씀하셨죠? 정 교수님이 금서룡이라는 인물인데 상고사 조작극,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뭐 중국에서는 사마천이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 왜곡을 자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만희 시류는 뭐 역사 왜곡에 있어서 일본의 대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만희 시류의 손길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소실되고 역사가 왜곡되고 조작 말살이 됐고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록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유물까지도, 가짜 유물까지도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역사학계의 신의 손이죠. 예, 이 사람의 손을 거쳐서 몇천 년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유물이 만들어지기도 한 창조자네. 그런 조작극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우리의 고대사 상고사를 결정적으로 이제 말살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석유 황국을 석유 환인으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황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 다음에 석유 황국, 네. 이게 환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기름이 나왔나요? 아. 석유 황국? 네, 석유 황국. 네. 자, 이 네 글자, 이 네 글자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정확히 이제 그 뜻을 풀이를 해보면은 옛적에 있었다. 황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적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했었다. 이 네 글자로 딱 표현을 해놨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만희 시류가 조선인들의 그런 상고사, 고대사를 어떻게 말살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골똘히 연구하던 중에 번뜩이는 이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황국의 국자를, 나라 국자를 변조를 하는 건데요. 나라 국자를 어떻게 변조를 하냐면 인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를 보시면은 나라 국자를 간자체라고 하죠. 이것을 입구 안에 큰 대자를 써놓는 그런 이제 조작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석유 황국, 옛적에 있었다 황국이라는 나라가 이 뜻이 어떻게 변조가 되냐면 옛적에 있었다 환인이라는 신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 그렇냐면 한 글자를 수정하고 한 글자를 조작함으로써 황국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를 신화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환인이 신화이든 아니든 간에 이게 석유 환인이 되면은 이게 인물사가 되는 거고 예, 한국이라고 하면은 국가에 대한 어떤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네, 국가가 이제 인물사로 변조가 되고 실제 존재했었던 역사가 신화돼버리는 거죠. 사실 뭐 인물사라고 하더라도 환인이 계시고 환웅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가족사라 하더라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 환인의 나라, 환인의 나라의 환인이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환웅의 나라에 또 환웅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뒤로 가면은 그걸 신화로 해석하고, 가족사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국유사 이것은 정덕본이에요. 정덕본을 다른 말로 임신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종 7년에, 1512년에 나왔던 그런 거고요. 그거를 동경제대에서 영인을 한 게 영인본입니다. 그게 1904년이고요. 거기도 석유환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만희 시류가 1921년에 교토대학에서 삼국유사를 다시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다 이 국자를 갖다가 국자에다가 국자는 왕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크게 조각을 해가지고 새겨서 이것을 누가 봐도 이게 위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거로 이렇게 파버린 거죠. 인자로 바꿔버린.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보고 계시죠? 네. 네. 이 큰 대자가 굉장히 조잡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학자의 태도가 아니다. 학자라고 하면은 마땅히 아니, 이건, 뭐냐면은 아 국자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라고 자기가 해설을 거기다 붙이면 그만입니다. 자기의 어떤 견해를 붙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갖다가 조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사기죠, 사기. 그 학자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인간성이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목적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아, 우리 역사를 네. 우리 역사를 신화화해서 일본의 역사보다 적게 만들려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환국을 환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목적은 정해져 있고. 그렇죠. 뭐 그게 실증이든 뭐든 간에 사료든 나오면은 그걸 그렇게 이어붙이기 위해서 이 석유 환국이라는 글자 국자의 이 임금왕자를 조작을 해서 조잡한 대자로 바꾸는 아 그렇네요 진짜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죠 뭐가 나오든 관계없다 예. 무조건 일본은 조선은 일본 밑이다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냥 어쨌든 조선 역사는 일본보다 무조건 짧아야 되고 짧아야 된다 상고 역사는 무조건 가짜여야 된다 한국이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배달국을 살짝 언급을 해드렸듯이 배달국 전에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까지 이제 비정을 한다면은 거의 1만 년의 역사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한국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이제 말살시키는 결정타를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만희 시류가 사실 석유 한국을 조작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이게 삼국유사를 조작했다기보다는 이만희 시류의 그 1921년 저작이 있어요. 단군고라는 책이 있거든요. 단군고. 단군에 대한 고찰 뭐 이런 거죠. 아하. 거기 61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만희 시류가 뭘 봤냐면 삼성기라든지 우리 그 삼성기 고조선 비사 대변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 문헌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문헌들이 조선시대 이제 수서령이라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단군 조선과 그 이전에 그 이전을 알리는 그런 사서들을 전부 다 50년 동안에 끌어모으잖아요. 그 수서령이라고 하는데 그 수서령을 통해서 끌어모았던 그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때 있었던 것 중에서 그걸 이만희 시류가 보지 않았나. 거기 보면 삼성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한 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삼성기 상에 있죠. 삼성기 하에는 석유 환국이 있어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봤다면 야 삼성 이 환단국이라고 하는 삼성기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거나 자신들이 가져가 강탈해버리고 없애버렸잖아요. 삼국유사가 남아있잖아요. 삼국유사에도 석유 환국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 조작했나. 꼭 이걸 봤단 얘기죠. 석유 환국이 있었던 다른 판본을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국의 그 국가 기간이 얼마죠? 3301년입니다. 3301년. 예,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고요. 아니, 결코 짧지 않은 게 아니죠. 서양의 어떤 그런 국가 그 변천사를 보면 몇천 년을 간 그런 왕조라든지 국가 잘 없잖아요. 네, 한나라가 뭐 3천 년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이제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석유 환국이 석유 환인으로 변하면서 그러면 3천 년의 역사가 사라진 건가요? 환국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환국을 없애고 또 이제 단군까지 말살하는 작업을 이만희 시류가 하게 됩니다. 아, 참 골치 아프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이거에 대해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록불 이문영이라고 있어요. 이문영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됩니까? 아 그럼요. 네네. 예. 네, 그 매경에다가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환국은 없다. 예, 환국은 없다라는 걸 썼는데 이 이만희 시류가 가피를 하고 이만희 시류가 조작을 한 것을 누구한테 이게 그 더 씌우냐면은 안정복. 우리 안정복이라고 이 학자가 있잖아요. 안정복에 더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복의 수남 수택본이라고 하는 그 판본을 갖다가 이만희 시류는 그대로 썼을 뿐이다. 그대로 썼을 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복이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안정복이 문헌에 대해서 칼을 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놨는데 그걸 그대로 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926년에 있었던 교토대 상궁유사 영인본하고 그리고 또 1932년에 있는 고전 간행회에서 만든 상궁유사 영인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그대로 썼으면은 두 개의 영인본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다. 다 다르고 1926년에 이 그 이만희 시류가 조작한 그것만 저 이런 식으로 경도제대 영인본 이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안정복이 그렇게 고친 게 아니라는 거지. 이만희 시류가 고쳤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안정복의 그쪽 가문에다가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해야 돼요. 네. 딱 경도제 이게 뭐죠? 경도제대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경도제대. 네. 경도제국대학 이런 뜻인가요? 네네. 이게? 경도제대 영인본에만 인자로 돼 있다. 그렇죠. 요 판본에만. 아니 다른 판본에도 물론 그 인자로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래 있는 글자를 변조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요. 예. 이 정덕본에 있었던 것은 분명히 국으로 돼 있는데 이걸 변조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석유 환인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궁유사는 석유 환국본이 있고 석유 환인으로 되어 있는 본이 둘 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궁유사는 조선시대 문헌에 보면은 예, 환국으로 이 인용한 부분도 있고 환인으로 인용한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이 학자들을 어떻게 봤냐면은 예전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역사에 있어가지고는 고대에 갈수록 이 사람 이름하고 나라 이름은 동일시 돼요. 사람 이름과 나라 이름은 동일시 된다. 예. 아. 그래서 환인, 석유 환인 아, 하더라도 이거는 환인이 다스린 한국 아. 이렇게 이 인식을 하거든요. 아, 예? 그냥 뭐 인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이제 같이 쓰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어떤 데서는 환인으로 쓰고 어떤 데 환국으로 쓰고. 그래서 이 사람으로만 이해한 게 아니에요. 동시에 나라로도 같이 인식했기 때문에. 근데 후대에 이제 그 이 일본 놈들이라고 해야 되나? 참, 해야죠. 예,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를 어쨌든 말살을 시키기 위해서 인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신화 인물로. 그러니까 이제 알겠네. 삼국유사의 원본이 서로 환인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대사의 경우에는 사람 인물과 국가 이름이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환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존재를 부정한 건 아니다. 이게. 그렇지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데 나라가 한국이다. 계속 반복되는 환인시의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도 돼요.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어차피 이 목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국가가 없음을 부정하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네요. 그냥 자, 이 중국사에 있어 가지고도 이 황제 헌원을 갖다가 이제 중국사의 시조로 삼잖아요. 근데 이 헌원지국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헌원의 나라. 때로는 그걸 유흥시, 유흥국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 C자를 붙여가면서 보통 이제 우리 조선시대 그 이 사서에도 보면은 환인씨, 그 다음에 환웅씨, 단웅씨 뭐 이런 식으로 C자를 붙여요. 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라라는 개념을 같이 이 가진 상태에 쓰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럼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자 상궁유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환국이라고 되어 있는 본이 있고 환인이라고 되어 있는 본이 있는데 석유 환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학자들이 그거를 차용을 하게 되면은 석유 환국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약천집, 풍암지파라든지 이런 것이 석유 환국이라고 써요. 근데 석유 환인이라고 한 것을 본 책에는 또 그렇게 씁니다. 그럼 석유 환국이라고 또 받아서 쓰겠죠? 그래서 석유 환인국, 환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석유 환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환인께서 환국을 건국하셨다는 두 가지 모두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되는 거죠. 이것을 이 사서의 기록을 서지학적으로 존중한다면은 석유 환국도 석유 환인도 모두 인정을 하고 이 환국의 역사를
정식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를 만들면서 고대사를 만들 때 이걸 빼버린 이유가 그 이 조선사의 편찬 체계가 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편년체로 한다. 편년체. 예, 편년체로 한다는 이 방침을 정해놓고 하겠는데 이 편년체라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연월 일시로 이 연월 일시로 된 것만 정확한 걸로 친다. 그래서 그 위에 거는 이 참고만 한다. 그런데 이 상국유사라는 거는 이제 기사 본말체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 기사 본말체는 뭐냐 하면은 이 사건 중심으로 이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이 기록한 그 이 방식을 갖다 기사 본말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연원일 씨가 제대로 명확히 안 나와 있죠. 아하. 그러니까 이 당군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 조선사 35원에. 그러면서 아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빼버리게 되죠. 또 있습니까? 또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육당 최남선. 최남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만희 시류가 이렇게 고친 거에 대해서 천인의 망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한 인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망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명백히 오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환인으로 고쳐진 거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사실이 또 있습니다. 기록이. 문제는 이 최남선도 당시에 이렇게 분개할 정도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아까도 뭐 이문영이니 아니면 이제 이 주류 강남사학 이 인간의 행태가 뭐냐 하면은 오히려 이만희 씨를 동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만희 씨라든가 뭐 이 누구야 그 스다 소키츠라든가 이 사람들을 옹호하고 우리 역사를 갖다 이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제대로 연구했다고 이 아주 축혀 세워요. 그 이거를 안정복이 고쳤다고 얘기를 하잖아. 말이 안 되는 정의보 거지. 정의보 선생님과 이 양반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대 석학들이에요. 아주 뛰어난 그 지적 능력,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저기 뭐야 그 이 제대로 이 역사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다. 역사 그 학문을 제대로 이 전공한 사람들 아니다 해가지고 무시를 해버려요. 심지어는 험한 얘기까지 해요. 인간 이 주류 사학에서. 아니 근데. 도대체 이 인간들이 도대체 이 총독부에 있는 놈들인지 대한민국의 이 학사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조선사 편수회 할 때 이병도, 신석호, 최남선, 권중현, 박용구, 박용혁 그 최남선입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확실하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조선사 편수에 들어간 부류가 이병도와 같이 거기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날조한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그 안에서 이제 좀 반대적인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들어간 사람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육당 최남선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천인의 망필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조선사 편수에 그 참여할 때는 방금 우리 박진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걸 어느 정도 이게 막기 위해서 거기에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예, 상당히 그 이 그런 의식들이 많이 무뎌진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이병도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그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인 학자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뭐 최남선도 요청을 했으리라 생각했는데 조선인 학자들이 조선사 편찬위의 회의에서 단군과 고조선의 건국에 관한 내용을 조선사에 포함시키자. 이걸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일본인 의원이 가시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고 수개월 후에 돌연히 사망을 해요. 지금 뭐 요즘 돌연히 사망한 사람 있잖아요. 김정남 같이 독살당하고 뭐 이런 것처럼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의결한 중추원 서기장이 오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다가 파면을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조선사 편수에도 공포 분위기로 이렇게 가면서 이 단군 조선을 넣을 수 없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조선사 편수액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국에 사마천이 있다면 일본에는 이마니시류가 있다. 이 말이 이마니시류 한 사람 많이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 아 그런가요? 네. 조선 뭐야 천사 편수에 참여했던 아까 얘기했던 나가미치우라든가 히라토리 구라키치 뭐 제가 또 천인의 망언을 했군요. 그러다라든가 아 그 이 사람들 다 이 똑같이 네. 그런 그 이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죠. 사마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소령 네. 이마니시류 네. 또 말살한 게 또 있네요. 방군 말살. 뭐 당연히 환국을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 단군 조선을 말살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단군 신화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단은 그 이마니시류는 1921년에 단군고라는 논문에서 단군의 건국 사화를 신화로 다시 조작을 하게 돼요. 다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20여 년 전에 나가 미치오 내가 미쳤어 그 있잖아요. 바로 생각나네. 나가미치오. 나가미치오가 만든 단군신화 논리를 체계화해가지고 우리 역사 왜곡의 밑바탕을 다시 만든 거예요.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 단군신화는 일본 학자들이 분명히 먼저 사용한 거거든요. 요즘에 그걸 갖다가 뭐 우리 학자가 신채호 선생이 먼저 사용했다는 그런 망발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아, 그런 놈이 있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894년에 시라토리가 얘기를 했고, 나가미치오가 1897년에 또 뭐 이렇게 단군 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여 날조된 신화다.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런 어떤 신화 전승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전수했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우리 뭐 날조된 신화니? 이게 이제 단군 신화라는 것을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신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나카 미치오네 나카 이 경상도 사투리라면 나가 미치오 이래 되는데 진짜 네. 아까 구라 미치 사이코 시라토리 시라토리 구라키치 아 그러니까 구라 구라까찌 구라 뭐 이런 아하 구라까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구라 네. 미치 사이코 네. 아하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아 정말 승질나네요 아니 한번 네. 한번 다 알아야 돼 잊지 말자 뭐 이런 거죠 일본말이 조금 좀 예, 우리가 배울 때 조금 좀 민망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점제 현 신사비의 변조 그 뭐 점제 현 예 이거는 뭐 유물 조작 사건이에요. 아, 네. 점재현이라는 게 지명 문헌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가짜 유물까지 이제 만드는 그 신의 손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는데 실제로 이제 군현제도로 있었잖아요. 근데 한사군 끊임없이 일본은 한사군은 한반도 내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사군은 평양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해요. 그러려면은 관련된 유물이 한반도 평양 근처에서 나와야겠죠. 점재현 신사비라는 것이 이제 출토가 되었다고 학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황당한 것이 그 일제 때 사실은 그 점재현 신사비를 요동에서 옮겨서 평양 쪽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내에 이런 유물이 발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점재현 신사비를 옮겨왔으니까 그것을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무슨 성분이 발견이 됐냐면 시멘트 성분이 발견이 됩니다. 아. 네. 아. 그 당대에 무슨 시멘트를 썼겠어요? 진짜. 근데 그 시멘트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 점재현 신사비 출토되는 사진을 보면은 점재현 신사비 옆에 웬 어린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비석을 쥐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웬 어린애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비석 옆에 세워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2000년 동안 그 허허 벌판에서 이제 출토되지 않았던 유물이 이마니시류가 딱 등장을 하니까 그 비석이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쉬운 말로 지금 일본 편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공구리를 쳤다. 공구리를 쳤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북한에서 이제 그 점재현 신사비 이거를 성분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한반도 북부에서 나는 그 화강암이 아니에요. 이 요동반도 그쪽에서 나는 이 성분
을 가진 화강암이라는 거죠. 그 야. 점재현이라는 게 이제 낙랑군 25현 가운데 있었던 이제 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중국의 하북성 갈석산 지역에 있었던 그 비석인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한반도 내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멘트 성분도 발견이 되고 가짜 유물로 판정이 났습니다. 자, 이거를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학계가 이걸 조작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학계가? 지금 학계. 지금의 강단사. 지금 강단. 왠지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제가 송어정 교수한테 그 한성 백제 박물관 거기서 강의하잖아요. 질문을 했습니다. 직접 질문을 했죠. 질문지를 줘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점전 신사비가 조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 조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송어종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일제시대 자료니까 의심할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부러 조작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일제가 얼마나 다양한 이런 쪽에 능력이 출중한데 예? 이걸 한두 건이 아닌데 예, 조작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이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전 신사비에서 얘기를 안 해. 그다음에 뭐 복리에 관해서 뭐 다른 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점전 신사비에 대해서만 확실히 얘기해달라는 거 하는 건데 확실하지가 않죠. 저도 모르는 걸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아는 척했다는 얘기네.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근거를 안 된 거예요. 근거를 안 되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능력이 됐을까? 이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파요? 그럼 일본 사람들 봐요. 그 일제 시대 때 그네들이 이 건축한 다리라든가 건물 등이 지금도 보면은 오히려 이 우리나라 저기 뭐 7, 80년대 만드는 건물이라든가 다리보다 더 튼튼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지.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 정도 그때, 식은 좀 먹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뭐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거의 일제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민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1913년에 이걸 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성분 분석과 아니 북한에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손복희 교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결산을 했다고 이건 조작하는데 이용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다 갖다가 긍정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는 그게 수면 위로 들어온 거예요. 아, 점전 신사비 아직도 얘네들은 인정을 하는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은 그것이 그 걔들은 이 공산 정권의 어떤 그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믿는다 해놓는데 뭐가 발견됐다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이제 자기들 이론에 유리하다 그러면은 대서특필을 해요. 자기네 그 한마디로 그렇죠. 교리가 맞다. 자기네 교리가 맞다. 논리가 논리라는 것보다 교리라고 해야 돼 이거는. 그렇지. 교리가 맞다. 아 그러니까, 종교라고 봐야지. 네, 완전 미친놈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은 2층에 서해의 역사라고 있어요. 서해. 우리나라 글씨. 한국 글씨의 역사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초의 그 역사 그 유물이 뭔지 아세요? 점재현 신사비입니다. 우리나라 서해 역사의 최초가 점재현 신사비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뛰어넘어가지고 광개토태양 비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해가 들어온 거에 최초의 그 남아있는 그 유물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점재현 신사비가 중요한 것은 한사군과 낙랑군의 위치 때문이죠 또. 그렇죠. 낙랑군 25현 중에 점재현이 거기 있으면 낙랑군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 근처에 다 있다는 거죠. 그거를 딱 빼도 박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석을 딱 세우는 거죠. 근데 지금 이만희 씨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반도로 끌어내려가지고 공구리를 쳐가지고 비석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뽀록이 난 거고 뽀록이 났는데 그걸 이제 지금까지 무시를 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그냥 무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추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니 근데 학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만약에 고대사를 공부한다, 그 연구한 전문가다, 그럼 여러 가지 이론과 이런 게 있을 텐데 한 가지 정도는 아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와서 점재현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밝혀지는 걸 보니까 점재현은 여기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들의 권위가 그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권위가, 아니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지 않나? 권위가 떨어진 게 아니라 밥줄 떨어지죠. 진짜로? 네. 그거 하나만으로? 그럼요. 왜냐면 뭐 지금까지 그들이 써왔던 논문들 논문이 하나부터 이 100까지 한사군, 하나도 바뀔 수가 없나? 한사군 한반도서를 바탕으로 한 논문이 1000편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요것이 틀려지면 어떻게 되냐? 1000편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폐기 처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좀 양보를 해도 이 한사군 한반도설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신진 학자들이 이 기존의 이 한사군 한반도설 이것을 벗어나는 그런 그 연구를 해도 그 먹히지를 않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기본 바탕을 못 벗어나요. 거기서 아하. 살짝 저기 뭐야 그냥 이 예?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어떤 뭐 표현을 하지만은 그 자체를 그렇죠. 못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바꾸는 순간 거기서 매장당하니까. 그 점재현 신사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짜 유물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복리인데요. 가짜 복리를 또 만들게 됩니다. 복리가 예. 지명이에요? 아, 아닙니다. 복리는 이제 유물인데 뭐냐면은 복리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서류를 이 어떤 그 이 관공서에서 다른 관공서로 보낼 때 옛날에 어떻게 하냐 그 이 주간이라고 했죠. 주간을 이런 그 우리가 바구니 같은 거 있죠. 바구니 같은 거를 함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끈으로 묶어요. 끈을 묶으면 그 끈을 묶은 부분에다가 이 진흙으로다가 그걸 거기다 이제 모양을 틀을 만들어서 그 끈 이 이 뭐 묶은 부분에다가 봉해요. 봉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중간에 가다가 만약 깨져 있다. 그럼 이게 누가 열어본 거다. 누가 뜯어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런 그 장치예요. 그렇다면 이제 복리라는 것은 이제 일단은 문서가 이동해서 이제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복리라는 거는 문서를 받은 곳에서 출토가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출토가 되는데, 그렇죠. 일제가 이제 주장하는 이 복리들은 대거 평양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평양? 예. 네. 우리나라 반도 안에 있는 평양?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 내에 있는 평양에서만 대거 출토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복리들은 글씨체가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장에 찍혀 있는 그런 이제 글씨체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 평양에서만 출토된 낙랑군 가짜 복리들은 전부 다 글씨체가 동일합니다. 똑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뭔가 조작된 흔적들이 속속히 나오는 것이고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방금 얘기한 서체가 이제 이 그냥 관공사마다 약간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이 근데 이 복리가 발견된 곳이 한 곳이에요. 수십 개가 발견된 곳이. 근데 이 중국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발견된 게 거의 없거든요. 이 수많은 게 수십 개가. 근데 문제는 이게 멀쩡하다는 거예요. 복리가. 왜냐면은 출토된 복리가 예, 왜 다른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한 만약에 이것이 수발을 했으면 깨졌겠지. 이렇게 조선현이다 하면은 다 조선 이게 수십 개가 발견됐으면 거의 다 조선현이라고 된 복리만 발견돼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 서체도 똑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러 곳에서 온 복리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멀쩡해요. 깨지지 않고 참 이쁘게도 참 이 사람들이 저기 뭐야 뗐나 봐요. 고이고이 뗐나 봐요. 봉투칼도 없었는데. 그러면은 거기가 이 받은 곳이 이제 수현 조선현이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낙랑군의 수현이 그러니까 이 행정관서 최고 행정관서였던 게 조선현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른 모든 곳에 왔어야 되는데 특정한 곳에만 온 게만 나타난다는 거죠. 냄새가 나네. 네. 그리고 이제 식민사학계들은 평양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사군의 위치를 평양도 뭐 함경도 강원도 등지 이제 나머지 현을 배치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복리는 보관용으로도 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보관용으로. 네, 보관용. 그럼 보관용으로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도 없고 만약에 보관용이었다면 평양
근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현대 그 평안도 뭐 함경도 강원도 등지 그곳에서도 출토가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평양 일대에서만 대거 출토가 됩니다. 얘기한 것처럼 보관용이면은 그 현 거만 이게 나와야지 왜 다른 현 거까지 다 나오냐고 거기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야, 역사적인 이제 해석인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보관용으로 놔둘 수는 있는데 그래도 몇천 년 된 그 유물을 보고서 아니 이거 보관용으로 쓸 수 있잖아. 공리라는 게 보관용이 있을 수 없는 게 그거는 말하지 않은 진흙. 아. 그걸로 이 매듭분을 갖다 그렇지. 보다 진흙 이 뭐야 이 젖어 있는 걸 해가 직석에서 만들어서 해가지고 찍어야 되는 건데 네, 둘러서 아니 말라 비틀어진 걸 왜 보관용으로 하냐고 도대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양반 말대로 하면은 복리가 이렇게 나온 거는 이 복리 만드는 사람이 이거를 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러면은 또 학설이 되는 거네. 뭐 하여튼 뭐 끝도 없는 논쟁이죠. 아니 해석이 너무 유치하네. 지금은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제 일부 복리가 위조는 되었을 지연정이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둘러가는 거죠. 아니 역사를 증오하는 사람들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너무 유치한 해석 아닌가? 근데 이제 뒤에서 할 얘기지만 정말 이게 일본은 조작이 일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후지무라 신이치의 구석기 유물 조작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기했나요? 얘기했는데 했나? 2000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00년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실려 가지고 전 일본을 충격으로 몰아넣는데 아주 저명한 고고학자인 이 후지무라 신이치 신이치가 이 유물을 갖다 구석기 유물을 갖다가 안에다 몰래 땅에다 파묻고 그걸 꺼내 가지고 일본의 선사시대 역사를 70만 년 전 구석기로 끌어올린 이 세계적인 사건, 세계적인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다 부끄럽네요. 완전 듣기만 해도. 사실은 복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리, 이게 집어넣다가 넣다 빼기 쉬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유물 같은 경우도 좀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유물부터를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가볍고 이거 넣었다가 꺼낼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1차적으로는 문헌을 얘기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남이 안 보는 데서 혼자 작업할 때 주로 유물이 출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사에서 갔나요? 신문사에서 찾아갔나? 이 사람도 보면은 그러면 80년대부터 이런 명성을 얻었으니까 20년 이상을 속은 거죠. 20년 이상을 이렇게 속고 이 사람이 뭐 5만 년 전 것부터 해가 70만 년 전까지 계속해서 쌓아 나가니까 혼자서 그 계속 발굴을 하는데 이걸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의혹을 고고학계가 애써 외면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사실 그게 달콤한 유혹인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학계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들의 그 밥벌이를 위해서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헌상으로 뭘로 보나 한사군 한반도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북쪽은 뭐 한사군으로 그렇게 뭐 가짜 유물들이 또 판을 치지만 또 일본은 남쪽까지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 한민족은 고대에는 이제 한사군으로 중국의 식민지였다가 또 남쪽은 임나일본부로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쓰다 소키치로 가야 되겠네요. 이병도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만희 씨를 너무 많이 헤쳐먹었고 이제 입맛이 쓰고 정신이 쓰다 써. 아직 덜 털었지만 쓰다 소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름만 들어도 쓴맛이 팍팍 풍기죠. 임나일본부설 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임나일본부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한사군은 뭐냐면 BC 108년부터 그다음에 AD 313년까지 약 420년간 한반도 북부에 그 한사군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딱 지나면 한반도 남쪽에는 4세기부터 해서 6세기 사이에 가야 땅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를 했다. 200년 동안 그 설치했다는 그 얘기를 일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일본의 교과서에는 일부 임나 일본부설이 반영돼서 들어가 있는 교과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이제 그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는 희한하게도 일본 서기에만 나옵니다. 일본 서기는 언제 나온 책이냐면 덴무천왕 때 720년 정도 됐을 때인데요. 덴무천왕 때 일본 서기라는 역사책을 쓰면서 이제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뿌리를 이제 좀 조작을 한 거죠. 얘기를 하고 또 일본이 200년 동안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나 일본부를 주장을 하는데요. 희한하게 이제 일본 서기를 보면은 일본이 가서 가야랑 또 어디죠? 신라. 신라를 이제 전쟁 한번 없이 복속을 시키고는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금 일본에게 항복을 하는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전쟁 한번 없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국을 다 점령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일본 서기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왔었나요? 임나 임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부터 이제 나와요. 자, 교과서에 그 논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내가 그렇게 배웠나? 네네. 그렇게 배웠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 쓰다 소키치가 일본 서기하고 삼국 사기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일본 서기에는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나오는데 삼국 사기에 나오지가 않는다. 아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삼국 사기가 잘못됐다. 삼국 사기 불신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다 소키치가 삼국사기에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일본이죠. 우리나라가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는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삼국사기 신라 봉기 상대에 보이는 외국 관계나 영토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삼국사기의 초기의 기록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나 일본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근데 이게 그렇죠. 우리 교과서에 나와요? 그것을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이게 바로 쓰다 소키치가 창안에 낸 거고 그 이전의 학자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우리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알아야 국사 교과서가 읽혀요. 우리 네. 국사 교과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사 교과서를 보면은 고구려를 얘기할 때 6대 태조왕을 얘기해요. 태조왕. 태조왕을 얘기하고 백제는 8대 고이왕부터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신라는 이제 17대 내무랑을 언급을 하거든요.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구려는 왜 1대부터 시작 안 하냐? 그거죠? 그렇죠. 고구려, 물론. 고구려 하면은 뭐, 우주몽은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주몽. 누구든지 간에, 여하튼, 1대부터 언급을 해야 되는데. 1대부터 언급을 해야죠. 그런데, 고구려는 6대부터. 1대가 없고, 그냥 6대부터. 6대부터 언급을 하는 거죠. 물론, 주몽을 언급하는 그 교과서도 있어요. 요즘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급하는 데도 있지만은 고등학교 교과서로 가면 언급을 안 해요. 중학교 교과서에 언급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1대하고 6대 사이를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에는 보면 뭐 중국 중원을 정벌했던 대무신왕이 있어요. 낙랑공주 호동왕자 할 때 대무신왕이거든요. 대무신왕이 뭡니까? 정복군주란 얘기잖아요. 무신왕이라는 그렇죠. 그냥 무신왕도 아니야. 대무신왕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 정복을 한 정복군주냐. 그럼 그때는 이미 국가가 형성됐단 얘기예요. 3대잖아요. 3대. 근데 늦질 않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거든요. 6대부터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고대사도 날아가고 삼국도 사실은 많은 역사가 지금 소실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코드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으로 국사교과서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왜 신라가 17대 내무랑부터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 이전에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백제도 고이왕 때 체계를 잡았다 그러지 그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국사 공부를 잘 안 한 게 다행이다. 그냥 흰 백지에서 지금부터 새로 그렇죠. 시작하면 되잖아. 청정구역이 좋아요. 그냥 다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그 일본 쓰다 소키치는 이제 이 4세기 근치호왕 때부터 잡았단 말이에요. 시작을 나라 제대로 시작을. 근데 그거를 이제 하도 저기 뭐야 이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일본의 그 초기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빠졌다고 비난을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방금 이제 고유왕 얘기했죠? 8대 고유왕? 그래도 저 이명도 선생이 응?
8대 고향까지 올렸지 않느냐. 아, 일대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연구를 더 해서, 걔들 극복했다. 참 한심한, 참 뭐. 그러니까, 맞아요. 추리기로 불신론은 거기서 한마디로 한 거거든요. 50보 네. 100보인데, 이게. 그걸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나, 아니, 근데, 임나 일본 부설은 내가 들어본 것도 같고, 이게, 이 키워드 자체가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안 나오죠. 임나 일본부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이것이.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럼요.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임나 일본부도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사국 시절 때, 사국 시대 때, 가야 지역이 임나였어요. 임나에 설치한 일본부.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임나 일본부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한사군 내가 네. 너무 그리고 자세히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국정 교과서도 임나 일본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제 환단국에서는 임나는 이 우리 남쪽 지금 이제 경상도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대마도 대마도가 대마도 원래 임나였다. 이렇게 지명 자체가 예. 네, 아. 그렇게 나오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 광개토 대왕이 바다를 건너서 일본을 갔다 이 평정했다는 그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개토 대왕부에도 임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본까지 가서 저 이 평정을 했다는 것이 이제 이 광개토 대왕비에 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광개토 대왕 비문을 훼손하는 거죠. 네. 일본이. 자, 방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임나 일본부가 일본 서기에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서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 임나 일본부를 좀 더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증거물로서 광개토 대왕릉비에 임나 일본부 얘기가 나온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거든요. 일본이 이제 사국을 다스렸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광개토 대왕릉비까지 아 광개토 대왕비까지 일본이 조작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만주에 있는 그 비석을 실제로 이제 일본 그 장교죠 사코 가게노부 맞나요? 네. 예. 이 사람을 보내서 그 비문에 있는 그 글자들을 실제로 이제 석회를 쪼고 조작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 실제로 그렇죠. 네, 쪼고? 실제로 굉장히 이 비문 앞에서 이렇게 막 이걸 했을까? 이게 광개토 대왕비 탑본이 이게 여러 종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이 서예 능통하신 분이 한번 그 이 서체를 한번 전체를 한번 이렇게 써봤다고 해요. 광개토 대왕비 그 비문 그 내용을. 근데 이 어느 순간 가서는 이게 휙 나가는 게 달라지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예 써오신 분 물어봤어요. 그렇게 이 글을 쓰다 보면은 이게 뭔가 이 글자 그 사람이 원래 쓰는 글자가 달라지면은 그렇게 느껴지냐 했더니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이 조작된 부분에서는 서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자를 훼손하고 조작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깎아내린 부분이 있어요. 광개토 대왕비 탁본을 보면은 가장 훼손이 심한 것이 1면, 2면, 3면, 4면 있잖아요. 사각으로 돼 있으니까 1면, 2면, 4면, 4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2면 10행과 3면 1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면의 어떤 끝부분하고 3면 첫부분하고 이 부분이 사실 엄청나게 이제 깎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조작할 수가 없다. 너무 한 글자를 조작하면은 우리가 석유 환국처럼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써 있으니까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싹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환단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르는 곳마다 외인을 격파하셨다. 바다를 건너서 격파했다는 일을. 예, 네, 그렇죠. 아까 휩쓸렀다. 말씀하신 뭐 대마도를 건너고 일본 본토로 들어간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아마도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예 거기를 뭉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한 부분의 글자를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마치 일본이 막 그 신라나 뭐 백제 이렇게 신민으로 삼았다가 어쩌고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다고 그 당시는 이제 이 한반 우리 이 한반도 만주는 강력한 고구려와 이제 이 제대로 국력을 그런 대로 이제 갖춰가기 시작한 신라 그 다음에 이 가야 백제 이 사국이
이 힘을 그나마 이제 강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은 수십 개, 수백 개 나라 나뉘니까 나뉘었던 그 땅이에요. 그런 나라가 무슨 통일 국가를 이뤄가지고 이 한반도 남부에 무슨 식민지를 건설합니까? 아니 근데 솔직하게 실제 이게 예. 학계에서만 이런 그 카르텔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를 일본이 다스렸다라는 주장을 우리나라 국사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얘기를 난 처음 들어보는 아, 우리나라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주장 이것이 광개토 태양 비문을 사실은 우리나라 학계라면은 가장 중요한 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뭐 김영옥 교수나 이런 사람도 얘기를 하지만은 광개토 태양 비문을 배워야 된다. 이 비문에 보면 뭐 북부에 대해서 나오고 천재지자 우리 고구려의 그 기상과 인식 하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명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이 한문 자체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고구려가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비석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그 뭐 한자 조작된 거 그거 가지고 계속 논란만 일으키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학계의 어떤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은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어가지고, 그때 와코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고 이진희 교수님이 17년간 연구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믿을 만한 증거가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아니고 비문 자체가 조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17년간 연구를 하셨고 13년간의 공방 끝에 밝혀내셨고요. 결국에는 일본이 비문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일부 인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나일 본부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로서 이제 교과서에 실었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지금도 어느 교과서는 실려 있을걸요? 아, 광개토 대왕 비문이 여전히 그 임나일본부 설의 어떤 뒷받침하는 자료 옆에 사진이 있어 항상. 예, 광개토 대왕 비문 사진이 있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건. 네. 아니 그러면 고구려 신라 백제는 일본에서 다스렸다는 일본이 다스렸다는 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아니 그걸 임나일본부 설이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렇게 왜곡하고 있다. 임나일본부 설을 그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스다 소키치가 얘기한 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 있다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신라도 뒤로 4세기 뭐 이렇게 이후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냥 그게 뭐냐면은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고고학으로 가면 원삼국이에요. 원시 삼국. 삼국이 강한 국가가 아니어서 원시 삼국을 이루고 있었 던 때가 이제 300년까지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뭡니까? 원시 삼국이 있으니까 일본이 그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임나 일본부를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아니 나는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임나 일본부설이 지금도 교과서 실려 있다고 얘기해 있다. 우리가 이제 한사군도 그렇고 임나 일본부설도 그 용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용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게 기반을 삼기 위해서 그런 것 전제를 막 깔아놨다는 거잖아요. 네,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일부 이 일본 관계사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그걸 은밀하게 아주 드러내는 확 드러내지 않지만 은밀하게 동조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맞춰서 태조왕 이전은 그 집권 연도가 없어요. 왕들이 고구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6대 태조왕 이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13대 고이왕 이전도 왕이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집권했다 그게 없어요. 그 뒤는 있는데 연도표가 네. 없는 거죠. 신라 내무랑도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부록에 들어와 있는데 2002년까지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걸 학자들은 고치질 않았어요. 교육부에서 항의를 했어요. 교육부에서 항의를 하니까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조 계보에도 이제 앞에는 다 이제 집권 연도가 나와요. 나오지만 연도가 앞쪽에 없죠. 본문 내용은 그대로다. 이거는 부록이에요. 부록. 부록에 나오는 왕 계보도고 없잖아요. 없다는 건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부록이고 본문 내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 본문 내용은 네. 큰 뭐 변화가 없는 거죠. 내가 국사 공부를 참 네. 안 했구나. 아니, 정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지금도 존재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원삼국에 대한 내용. 조금 네. 더 원삼국도 네, 설명을 좀 해주셔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삼국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삼국이 본격적인 국가 체계를 갖추기 전에 부족 같은 시대, 굉장히 애매한 시대죠. 그런 원시 삼국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원삼국론을 이제 주창한 사람은 이제 김원용이라는 이제 전 서울대 교수신데, 이분은 좀 보시면은 CMS라고 하는 그 극우파 국사학과 교수가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공항까지 마중 나가서 서울대를 이제 투어를 이제 하게끔 모시고 다녔다고 알려지는데 이 원삼국이라는 게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사실은 삼국이면 삼국이지 원삼국이라는 게 있었다. 별도로 있었다는 건데. 실제 이것이 이제 경주 박물관에도 가보면 원삼국실이라고 있어요. 그 프로토 쓰리 킹덤스. 그러니까 삼국 이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원삼국이라면 근원원자 뭐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네. 뭔가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오리지널 같은 시자를 붙이면은 이게 원시 삼국이란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원시 삼국. 네. 프로토라는 게 원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원시 삼국으로 이렇게 보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AD 300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우리나라 박물관도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2000 몇 년도까지도 원삼국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박물관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그건 다 항의에 의해서 없어진 거고, 학자들이 그것을 지금도 이제 원삼국의 기사에도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연대표가 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곳에 보시면 이제 원삼국이 아직도 기록이 되어 있는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도요. 기증 물품에는 저 위로 올라가면은 3층인가? 기증 물품에는 보면 원삼국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형 박물관 그 한국관에 가 보시면은 코리아 히스토리를 영국. 코리아 히스토리를 뭐라고 해 놨냐면 프리히스토릭 피어리어드라고 해가지고 역사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즉 고조선조차 없어요. 고조선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한국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은 프로토 쓰리 킹덤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시 삼국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인들이 거기를 방문을 하면서 아 한국의 역사는 AD 300년부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몇 년이죠? 그러면은 1700년? 우리나라 역사가 한 그 정도로 인식이 외국 사람들에게 되는 2000년조차 안 되는 예, 2000년도 안 되는 걸로 인식이 되는 것이 지금도 그런 현실이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됐네요. 근데 이제 네. 이 원삼국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 고고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바탕을 만들어 놓고 이 바탕 위에서 임나 일본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그런 바탕을 계속 깔아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식을. 지금 보면 그러면 식민사학을 열심히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환국 없앴죠. 그 다음에 배달국 없애고 그 다음에 단군조선 없애고 신화라고 했으니까 없애고 나서 한사군 나오죠. 한사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쭉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한사군부터 시작이다. 근데 한사군을 만들려면 고조선이 그래도 끝머리에 있어야 되니까 위만이 나오는 거예요. 위만 정권이 나오고 그걸 멸망시킨 한사군, 한나라.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걸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지금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다가 지금 공부해보니까 그냥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꾸 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자꾸 없어지는 느낌이야.
네. 고구려, 백제, 신라도 그냥 두지 않았죠. 초기 기록 불신론으로 초기 역사를 완전히 소실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형이 되니까 일본이 마음 놓고 지금 독도 자기네 땅으로 우기는 거고 역사 요강 마음 놓고 하는 거고 동북공정 마음 들어 지금 중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거고 진짜 암울하고 우울한데 우리가 처음 영회에서 독도를 녹음했었잖아요. 아 그랬죠. 그때 나왔지만 진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그런 걸 그렇죠. 보면은 정말 그것까지 지금 일본이 잠식돼 들어와 있구나. 지금까지도 일본의 자본이 들어오고 일본이 그렇게 우리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 암울하네요. 암울해. 네. 그러니까 윤대현 교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신진 소장 학자들이 이 기존 민족사의 입장에서 이제 그걸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더군다나 때 이제 우리 우리 제아 사학계에서 이 잘못된 걸 계속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대놓고 이제 친일 자기들이 학맥이라는 거를 대놓고 지금 시민 강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 박수님께서 참여해봤으니 알죠. 아 이제 뭐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이제 피아가 구분이 되는 시절입니다. 아 저 사람이 강단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요라고 예전에 이백 그러니까 누구죠? 이병도 이어서 이기백이 이어받았는데 이제는 노태돈 그 양반이 지금 이어받았죠. 아니, 뭐 송호정까지 갔죠. 강단사학의 일종의 반대되는 말이 제야사학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네, 되겠죠. 그 식민 그러니까 약간 같은 구도지만 식민사학이라는 반대말은 민족사학이라는 거. 그렇게 되겠죠. 근데 강단사학과 제야사학은 조금 그렇다. 그 사람들은 학교 교단에서니까 강단사학인 거고.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은 강단 안에 서 있어도 그 사람이 이런 논리 민족사학의 논리를 펴면 제아라고 하는 거예요. 윤내영 교수님이나 이런 분이 강단에 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아라고 하는 거예요. 송호중 교수나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은 제아사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강단에 쓰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런 논리를 펴면 다 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아사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웃긴 게 아까 이제 이문영이라는 작자가 나왔는데 이 작자는 뭐냐면은 제아사학을 막 공격을 해요. 뭐 제대로 이 역사학도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이 학문을 논한다. 학자들에게 맡겨라. 니들이 할 게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학구 출시거든, 서강대. 근데 지난번에 뭐죠, 시민강제에 다른 그 뭐 교수들하고 동등하게 나와가지고 이 민족사학을 까더라고요. 근데 그 지 말대로는 저는 거기에 나와서는 안 되는 제야 사학 사이비 학자거든. 그렇지, 사학자거든. 자기 모순이지. 그러니까 아유, 욕 어차피 목적은 정해져 있으니까. 편한 대로 하는 거다. 어차피 목적은 정해져 있으니까. 아, 왜곡된 네.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금 녹음하려면 뭐 오늘 진짜 방 하나 잡아가지고 녹음해야 되겠네. 일본은 뭐 3박 4일 해야겠네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해보죠. 뭐. 부족한 네. 부분은 네. 조금 다음에 보충해보기로 하고 마무리로 할까요? 네. 마무리로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우리 이 부재가 위험한 이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위험한 이웃인 동시에 그 내부의 적 참 그런 주제 부분들을 생각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부의 적은 또 다음번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우리 안에 또 식민사관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참 방대해요. 방대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합니까? 왜냐하면 2010년을 전후해가지고 식민사학과 식민사관에 관해 나온 책이 수십 건이 사실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식민사학이 완전히 극복이 안 됐다. 지금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조선총독부 사관이라는 말도 쓸 정도로 그거를 극복을 못한 거죠. 일제시대에.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는 그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면서 그 일본과 우리가 한중일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일본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왜곡된 일본과 관계된 왜곡된 역사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마무리하는 말씀 한 분씩 부탁 좀 드릴게요. 박 씨님?
네. 뭐 역사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도 일본은 극우파가 득세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지금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헌법까지 고쳐가지고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뭐 남북한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독도를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 독도를 강제적으로 모든 교과서에서 가르쳐라. 이게 2014년부터인가 있었거든요. 아베 총리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쳐라. 지금도 보면 지하철 같은 데 광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10년 이상이 지나면서 너무나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역사 교과서 왜곡도 그렇고 이런 만행들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역사도 일본이 가르쳐준 조선사 편수에 그 조선총독부 사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일본에 대항을 할 수 있고 역사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를 많이 보셔야 된다. 많이 들으셔야 된다. 많이 들으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이제 역사를 좀 찾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진실을 아는 게 네. 우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참 뭐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뭐 몇 날 며칠을 해도 이 그만큼 우리 역사 자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가르친 거에 그냥 이 친애 당해 가지고 쉽게 못 깨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 지식이 발달하고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기 시작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단 사학에서도 이 똥줄이 타가지고 자꾸 이제 그 자기들 본색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역사 침략. 독도 결국 이제 이 독도 문제도 역사 침략이고 중국이 동북 공정을 벌이는 것도 결국 역사 침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역사 옛날 거 아니야? 그럼 뭐 굳이 꼭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역사를 현재의 역사라고 하느냐? 과거사가 현재 우리의 이 현재 삶을 이만큼 지금 중요하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반드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우리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유일하게 멋있는 말씀 하나 해주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이님. 아, 네. 네. 저는 지난번에는 중국 역사 왜곡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 역사 왜곡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안중근 의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재판을 앞두고 감옥에서 홀로 그 동북아 평화론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왜곡은 사실은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그런 역사를 조작하고 말살하고 결국에는 정신과 혼까지 말살시키는 그런 이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밝은 미래를 이제 써나갔으면 좋겠고요. 아, 밝아져요. 네. 그리고 역사이다 파케를 통해서 또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역사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멋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촛불을 넣읍시다. 아, 와우. 역사의 촛불. 오. 막판에 막 빵빵 터집니다, 아주. 집에 갈 때가 됐거든요. 네. 자, 오늘 위험한 이유 두 번째 시간 일본편 한번 알아봤는데요. 워낙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녹음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편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왜곡되었느냐 하는 사실을 자체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고 인식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해 주신 정 교수님, 박신님, 제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넘버 3, 3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